2024년도 내년도에 그러면 이 예산 증가율이 어디가 제일 큰지를 보면 우리가 또 차기 주도주를 볼 수가 있죠. 하반기 그리고 내년도 길게 봤을 때는 호흡을 한번 길게 보고 계속 관찰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지금은 주가들이 다 빠져 있습니다. 가격적으로는 그렇게 부담이 없습니다. 차기 주도 테마로 한번 공부해 볼 만하지 않을까. 그리고 미국이 전국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깔기 위해서 400억 달러를 투자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국내 5G 관련 주들에도 이제 관심이 쏠리는 듯한 모양새인데, 수혜를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5G 통신 장비가 몇 년 동안 쉬었습니다. 그죠? 맞아요. 네, 몇 년 동안 쉬어서 제가 전체 추이를 한번 이제 그려봤는데요. 뭐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 아는 KMW도 있고, 에이스테크도 있고, 뭐 오이솔루션 등등 많잖아요. 그죠? 그들 관련된 기업들을 이제 지수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5G 통신장비 인덱스라는 것을 제가 한번 만들어 봤고. 직접 만드신 거예요? 네, 직접. 대단하시네요. 그들 기업들을 인덱스로 만들어서 이제 그려보니까 18년도부터 19년도, 20년도 여기 슈팅이 나온 구간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때 지수가 4배 올랐으니까, 이거 100을 기준으로 400까지 갔으니까 거의 4배 올랐잖아요. 그죠? 그러면 웬만한 종목들은 거의 4배, 6배 오른 종목들도 있겠죠. 근데 400에서 네, 안타깝게도 야, 최근까지 제자리 돌아. 네, 100까지 왔으니까 야. 많게는 작게는 4분의 1 토막 난 기업들도 있을 것이고 네네. 더 많이 빠진 종목들도 있겠죠. 그렇죠. 네, 지수가 이렇게 빠졌으니까. 그래서 최근에 2020년 이후로는 상당히 안 좋았다라는 거고요. 그 안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통신사들이 과거에는 정부에서 이렇게 압박을 좀 하면서 5G 쪽에 투자를 좀 하는 듯한 그런 움직임도 있었고, 해외 쪽으로도 그런 움직임이 좀 있었는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게 완전히 좀 멈춰버린 거죠. 네. 코로나 때문에 특히 뭐 건물에 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공사 자체를 할 수가 없었고, 최근에는 오히려 통신사들도 굳이 이건 뭐 정부에서도 이야기도 안 하고 돈도 안 되는데 투자할 이유도 없고 근데 비싼 요금은 이미 많은 분들이 이미 비싼 요금을 가입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뭐 투자는 돈은 안 들어가는데 열심히 휴대폰 요금은 비싼 요금 받고 있으니까 통신사들의 실적만 좋은 상황이고, 오히려 투자를 안 하니까 장비 회사들은 실적이 안 좋은 예, 그런 그림이 몇 년째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에이스테크의 영업이익의 4개 분기 합산 차트를 제가 2011년도부터 10년 이상 동안 그려보니까 이미 19년도에 고점을 찍고 실적이 여기가 마이너스 구간이거든요. 계속 몇 년째 지금 적자 구간에서 영업이익이 벗어나지 못한 이유가 통신사들이 투자를 많이 해줘야 뭔가 장비도 팔리고 뭔가 할 텐데 투자를 안 하니까 계속 마이너스 적자밖에 나타날 수 없는 게 최근의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뭐 이미 이건 다 공표된 자료니까요. 그렇죠. 보고서 리포터들이 네, 통신 장비주에 대해서 9월 초부터 우리 하나증권의 대표적인 통신 장비 애널리스트 분이 김홍식 연구원이라는 분이 계시죠. 이분이 이제는 보셔야 합니다. 라고. 드디어. 네, 또다시 이제 또 강하게. 원래 이분의 보고서 제목은 조금 세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테마주라 패마주 말고 통신 장비 이제는 봐야 된다. 그리고 9월 18일 날에는 연말에 급등을 대비해서 매집해 나가야 될 시점이다. 뭐 이렇게. 세네요. 네, 아주 세게. 세게 써야. 유튜브 하셔도 되겠네요. 네. 네, 세게 써야 우리가 또 관심을 또 가지게 되니까 일반분들이. 네, 세게 쓰신 부분도 본의 아니게 저는 관심을 좀 받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최근에 우리 9월달, 10월달로 갈수록 대주주 양도세 가세라는 부분 때문에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매물들이 좀 나올 수 있는 구간인데, 이 통신장비주들은 조금 전에 인덱스 보셨던 것처럼 밑에 바닥에 지금 기고 있는 종목이니까 이거는 뭐 양도세 가세가 무관한 아무 관계가 없는, 그래서 또 안 오른 쪽으로 이런 쪽에 또 뭐 밀다 보니까 모멘텀 측면에서 움직이는 순환매 차원에서 낙폭과대로 움직인 부분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고, 이 김홍신 연구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부분 중에 하나의 포인트는, 과거에도 2007년부터 2009년도에 그때 이제 5G 통신 장비주들이 강하게 움직였을 때도 본격적인 투자는 2019년도 3월달부터 투자가 이루어졌는데, 막상 5G 관련주들이 주가의 움직임은 그거보다 1, 2년 전부터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내후년도에 다시 뭐 5G 어드밴스트, 그 다음에 6G 이런 투자들이 이루어진다라면 적어도 1, 2년 전부터, 지금부터 주가는 움직여야 된다. 이게 이제 우리 김홍신 연구원님의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자세한 부분들은 한번 우리 달란트 투자 구독자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 9월 달부터 김웅신 연구원님이랑 리포팅을 가지고 기관 투자자들 세미나를 이렇게 뭐 컨퍼런스 콜을 한다든지 아니면 직접 찾아다니면서 하실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기관 투자자들과 외국인들이 그 세미나에 반응을 하는가 궁금해서 제가 한번 수급도 한번 체크를 해 봤습니다. 네. 반응 안 하네요. 반응을 하면 일단 매니저들이 막 지를 수 있잖아요. 네. 근데 9월 달 들어와서 까만색 그림인데 기관 투자자들의 누적 순매수 포지션을 보면 그렇게 크게 증가하는 모습은 아직까지 안 나타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외국인들은 오히려 조금 줄어들고 있는 부분에서 별 움직임이 좀 없는. 그래서 최근에 5G 통신 담배주들이 뭐 크게 움직인 종목은 바닥에서 100% 움직인 에이스테크 같은 종목들은 그런 종목들이 있는데 아직까지 메이저 수급이라고 볼 수 있는 기관과 외국인들은 이렇다 할 큰 관심은 크게 보이진 않았다라는 부분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나마 이제 제가 그래서 관심 있는 분야는 이 우리 인공위성도 통신 장비 쪽으로 섹터로 분류가 되거든요. 우리 FN 가이드 분류 기준으로 뽑아 보면 통신 장비 쪽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 저는 5G 장비 쪽에서도 오히려 이런 우주라든지 인공위성 쪽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게 하반기나 내년도는 그렇게 보는 게 어떨까라는 아이디어를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그런 모멘텀들이 지금 조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보시면 일단은 첫 번째는 최근에 러시아하고 북한하고의 이 두 정상 간의 만남 때문에 우주 개발 경쟁이 본격화되지 않을까. 이들이 막 경쟁을 둘이 힘을 합해서 막 개발을 하게 되면 우리 뭐 우리 우방국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그죠? 미국이나 유럽, 우리. 그래서 본격화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있고, 특히 이번에 이제 러시아를 방문한, 김정은 위원장의 수행단들을 보니까, 여기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정찰, 위성, 발사체, 뭐, 담당관,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군, 1, 2, 서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가는 걸로 봤을 때, 이쪽에 뭐, 발사체, 미사일이라든지, 위성 쪽에, 앞으로, 연구 개발을 좀 많이 할 것 같다.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이야기들이 스푸트니크 쇼크가 재현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1950년대에 소련, 옛날에 소련이죠. 소련하고 미국이 냉전에 있을 때 그때 우리가 과학이나 여러 면에서 러시아를 앞서고 있다라고 미국이 자신하고 있을 때 갑자기 1950년대에 소련이 위성 발사를 성공을 하게 됩니다. 맞아요. 그때 이제 미국이 난리가 난 거죠. 과학기술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분에서, 이거 난리가 났다. 이대로, 소련이 훨씬 더 우리보다 강력하고 앞서나가고 있다.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라면서 그때부터 우주 개발에 다시 막, 신경을 쓰기 시작했었거든요. 그 부분이 다시 이번에 재현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좀 만들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고, 미국이 이제 이러한 다양한, 기술 투자, 위에가 이제 캐펙스 투자입니다. 기술 투자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뒤따라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아래쪽에 있는 부분은 R&D 투자입니다. 연구 개발 쪽으로 과거에 많이 했으니까, 이번에 캐펙스 투자 미국에서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죠? 공급 투자. 그러면 뒤따라서 R&D 투자도 좀 이어진다면, 그 R&D가 그러면 어디로 투자가 되는지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다르파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다르파라는 기관이요. DARPA라는 기관이 있는데, 이게, 국방부 산하의 연구개발 기관이에요. 이 기관이 언제 만들어졌냐면 아까 제가 스푸트니크 쇼크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죠. 1957년도에 이때 소련이 위성을 쏘아 올리고 난 다음에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주도를 해서 우리도 뭔가 연구개발 이런 첨단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기관을 만들어자라고 해서 만들어진 기관이 이 다르파라는 기관이었고 지금 60년 동안 그 역할을 국가 안보와 관련된 핵심 기술들을 여기에서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는 뭐 GPS 같은 다양한 기술들 있잖아요. 이러한 기술들이 사실 여기에서 만들어지고 기업들로 이렇게 파급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역할들을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예산이 어디 쪽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지를 보면 앞으로 차기, 테마, 산업 이런 부분들 우리 힌트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건데 사실 이 기간에서 예산이 증가한 것은 얼마 되지 않았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래쪽 세로 그래프를 보시면 부시 대통령 때와 오바마 대통령 때는 이 다르파의 예산 변화가 거의 없죠. 플랫하네요. 플랫하죠. 그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 오는 시기부터 해서 갑자기 예산이 우하 상향으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 미국하고 중국하고 기술 패권 경쟁이 본격적으로 되면서 다시 이쪽에 예산 쏟아부어라고 하면서 거기에서 뭐 다양한 뭐 연구 개발을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 때부터 예산이 본격적으로 올라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연초에 제가 사실은 뭐 그때는 제가 달란트 투자에 안 나왔을 때인데
이때 말씀드렸던 게 2023년도에 이 다르파라는 기관에서 예산에서 가장 많이 집행되는 증가율이 어딘지를 본 건데요. 왼쪽에 있는 빨간색 동그라미 점선 여기 있는 구간인데 여기가 어디냐면 바로 어드밴스드 패키징 쪽입니다. 아. 반도체 후공정 패키징 쪽에 2023년 미국에서 가장 예산을 큰 폭으로 증가시키는 구간 이쪽이었고, 그래서 제가 연초에 사실 그때 모멘텀도 좋았던 게 챗GPT라는 그렇죠. 게 나오면서 AI 반도체가 막 되기 시작했었는데 하필이면 우리나라 후공정 반도체 패키징 쪽에서 한미반도체라는 기업이 제일 잘하니까 저는 한미반도체를 잘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러면 이제는 올해는 올해고 2024년도 내년도에 그러면 이 예산 증가율이 어디가 제일 큰지를 보면 우리가 또 차기 주도주를 볼 수가 있죠. 오른쪽에 빨간색 점성 여기 동그라미가 어디냐면 스페이스 쪽입니다. 아. 여기가 바로 우주 항공 쪽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다르파에서는 우주 항공 쪽에 앞으로 예산을 많이 쓰려고 하는구나. 근데 우주 항공 쪽에는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모멘텀도 좀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하반기 그리고 내년도 길게 봤을 때는 이쪽에 뭔가 좀 호흡을 한번 길게 보고 계속 관찰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최근에 인도에서 뭐 달에 이어서 첫 태양 관측용 인공위성 발사했다는 소식도 들려오면서 전반적으로 기술에 대해서 이런 뭐 계속 경쟁 개발이 심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고, 해외 쪽에서 이런 모멘텀이 있는데 그러면 국내 쪽에서는 없냐? 국내에도 있습니다. 국내에도 9월 18일 날 이거는 이제 과기부에서 나오는 이제 보도 자료인데요. 국내에서도 위성통신 차세대 네트워크를 완성하려면 위성통신이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5G 아까 이야기를 했지만 5G는 뭐 잘 아시겠지만 이게 직진성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 벽과 벽을 뚫고 가기가 좀 어려운 그런 그렇죠.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음영지역이라는 것들이 생기고 결국에는 이런 음영지역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음영지역이 있을 때 위험한 게 뭐죠? 자율주행 뭐 이런 부분들 이게 끊기면 안 되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자율주행과 관련된 이런 앞으로 시대가 올라오고 그리고 자율 드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려면 위에서 결국은 위성을 통해서 우리가 통신을 주고받아서 음영지역을 전혀 없이 커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앞으로 그런 시대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런 AI나 자율주행 칩 이런 부분들이 쓰려면 이런 통신 위성부터 잘 돼 있어야지 그런 산업이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 국내에서도 여기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라는 부분에 정부에서도 정책적인 드라이브를 걸고 있네요. 그래서 한국판 나사를 만들겠다라고 해서 국회에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이런 타임 스케줄도 보고 있고 이 논의가 잘 되면 10월 초중순 정도 되면 우리 우주항공청 관련된 게 설립이 되고 그러면 이제 우주항공청이 설립이 되면 훨씬 더 드라이브가 좀 강하게 걸리지 않을까 싶고 국내에서도 작년에는 여기에서 우주산업 클러스터에 대한 예산이 이제 배정이 안 되었는데요. 내년도에는 예산 배정도 이제 시작이 되면서 결국에는 우주 산업 확장을 위해서 핵심 인프라 구축에 들어간다면 인공위성, 우주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가 5G보다는 좀 큰 호흡으로 한번 봐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지금은 주가들이 다 빠져 있습니다. 네. 예전에 우리 뭐 나로인가요? 누리오인가요? 누리오. 네, 뭐 그런 거 맞아요. 쏘는 테마가 있을 때 한번 쫙 올랐다가 지금 항상 그런 이벤트가 있을 때 올랐다가 기대감 이제 빠지면서 다 빠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가격적으로는 그렇게 부담이 없습니다. 다만 오를만한 모멘텀이 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하반기와 내년도에 좀 공부를 좀 하시고 그 다음에 누군가 기관 외국인들이 수급적으로 좀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거나 아니면 이들 관련주들을 전체적으로 같이 이렇게 수급이 좀 들어오는 흐름이 만들어지면 아, 이 테마의 이제 시작이구나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서 한번 좀 자기 주도 테마로 한번 공부해볼 만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5G도 좀 낙폭이 가대해서 좋지만 5G에서 조금 더 확장을 해서 이제 우주 인공위성 쪽으로 앞으로 좀 저는 공부를 해보고 좀 좋은 게 있으면 나중에 또 좀 더 깊게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하이퍼클로바 X 출시 후 네이버가 약간 재료 소멸로 조정을 받고 있거든요. 네. 네이버 약간 반등하려다가 다시 좀 내려오는 그런 모습인데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광고 쪽은 경기가 안 좋아서 뭐 좀 썩 좋은 편은 없는데요. 네이버가 지금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커머스 쪽인 것 같아요. 그나마 커머스 쪽에 있는데 커머스 쪽에 이제 하려고 하는 게 그 도착 그 정보 시스템이라고 해서 10월 중순 정도에 유료로 도입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마 그런 부분들이 되면 커머스 쪽의 사업은 어느 정도 이제 숫자가
좀 받쳐주면서 제가 봤을 때는 네이버가 그래도 좀 경기 대비해서는 방어가 되는 인터넷 관련된 종목으로 카카오 대비해서는요. 카카오는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캐시카우 쪽 광고 쪽도 안 좋고요. 경기가 안 좋아서 안 좋고 콘텐츠 쪽에서는 뭐 카카오 게임즈라든지 그런 자회사들 쪽도 안 좋고 그다음에 특히는 네이버 대비해서는 이제 뭐죠? 자회사들을 또 이제 또 키워서 분할시키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원래 이제 좀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등등해서 카카오 대비해서는 네이버가 10월 달에 또 이제 유료화 도입 모델도 도입을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나마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하이퍼클로바 X 가 나왔을 때 모멘텀이 나왔을 때가 이제 동그라미 영역입니다. 근데 그때를 고점으로 지금 보시면 올라가다가 부딪히고 지금 박스권으로 넘어서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하나 여담을 말씀을 드리면 하이퍼클로바로 제가 이제 혹시 KB증권의 민재기에 대해서 아시나요? 라고 이렇게 질문 얼마나 좋은가 싶어서 던져봤습니다. 성능이. 네네. 던져보니까 완벽하게 저에 대해서 설명을 못하지만 그래도 KB증권에서 뭐 프라임센터 뭐뭘 하고 거기서 무슨 팀장으로 있고 이런 것까지 설명을 하더라고요. 오. 그리고 제가 뭐 채널에서 방송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까지 설명을 하던데 어떤 애널리스트 분하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애널리스트 분이 그분이 IT 반도체 애널리스트 분이에요. 그분이 본인에 대해서 이렇게 조회를 했는데 이분은 모 증권사 애널리스트고 이렇게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생뚱맞게 전기차에 대한 그래서 야 네이버 안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셨다는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려면 네이버가 하이퍼클로바의 성능에 대해서는 어쨌든 고도화시키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네이버 쪽에 이렇게 뭐 확인을 한 바로는 네이버가 엔비디아 쪽에 H100과 관련된 고성능 반도체를 달라라고 하니까 10개월 기다려라. 오, 네. 와. 네, 10개월 기다려라. 요게 이미 한 4개월, 5개월 전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최근에 9월 달 들어와서 네이버가 다시 한번 또 이야기를 했는데요. 또 10개월 기다려라. 아, 여전히 네. 쇼티시네요. 네. 그래서 네이버는 네, 쇼티진 거죠. 그래서 가격이 3천만 원씩 막 H100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비싸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 네이버 입장에서는 뭔가 고성능 반도체를 좀 도입을 해서 조금 자꾸 고도화시키는 부분들이 좀 있어야 돼야 되는데 이게 좀 시기가 좀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경쟁력은 아직까지 갖추기에는 시간이 좀 걸리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하이퍼클로바 관련된 뭐 출시와 관련된 발표된 모멘텀으로 한번 올랐지만 결국에는 그 부분이 잘 되지 않으면 24만 원의 고점을 뚫기에는 단기적으로 그 인공지능과 관련된 부분으로 뚫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커머스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인 것 같은데 그걸로 인해서 전고점을 뚫고 슈팅이 나온다? 그것도 제한적이지 않을까. 그러면 여기 초록색 선이 이동하는 부분이 200일 이동 평균선입니다. 그래서 20만 원 정도 전후에서는 뭐 그나마 카카오 대비해서는 이제 선택을 좀 받는다면 지지를 좀 받을 것이고 10월 달에 유료화 도입 뭐 서비스 모델까지 감안한다면 20만 원과 한 23, 4만 원 정도의 당분간 네이버는 좀 박스권 안에서 갇히는 그런 모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 이것도 약간 증시에 뜨거운 네. 그런 테마이라고 볼 수 네. 있는데 근데 이제 상장하기 앞서서 로봇주들이 다소 좀 차익 매물이 쏟아지면서 조정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이 두산 로보틱스 상장하면은 이 로봇주는 당분간 이제 끝물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일단은 항상 뭐 그런 것죠. 우리가 뺐다 꿈뿔리라는 게 있죠. 뭐 기정사실화 효과라는 게 있는데 기대했던 게 반영이 안 되면 괜찮아요. 네네. 근데 특히 우리나라 한국 증시는 선반영이라는 게 너무 셉니다. 아, 세죠, 맞아요. 그죠? 그래서 9월 달에 이제 두산 로보틱스 상장 전에 이미 약간 고점에서 아랫골이 길게 거래량도 좀 많이 수반하는 은봉이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단기적으로 이미 먼저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100%가 오르면서 저는 선반영이 어느 정도 좀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가 뭐 지금 아주 우리나라 산업 중에서 그나마 잘 되는 게 장례 산업이래요. 장례식.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고령화가 점점 되니까 장례 산업, 고령화 쪽의 산업만 그나마 성장률이 되게 높고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일자리를 누군가는 좀 대체를 해야 되고 그죠? 그다음에 인건비도 당분간 계속 높게 유지가 된다면 그런 부분들 때문에 장기적으로 방향성은 맞는데 이 모멘텀 측면에서 봤을 때는 큰 모멘텀 하나가 조금 약간 줄어든 없어진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다만 이제 제가 이제 이 8월 달에 기대했던 부분은 뭐냐면 여기 11만 원까지 주가가 빠졌던 경우가 있었어요. 그때 많은 분들이 다
로봇은 그때 보지도 않았습니다. 다 의료 AI나 아니면 뭐 자율주행이나 뭐 그런 테마주들 보고 있을 텐데 오히려 이렇게 관심을 안 받으면 거래량 완전히 줄어들면서 캔들의 크기가 거의 안 보이잖아요. 그죠? 이런 거래량이 완전히 바닥에 왔다는 이야기거든요. 이렇게 주가가 빠지고 나면 오히려 그때가 로봇 관련주들도 한번 기회가 오는 그런 타이밍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최근에 두산 로보틱스 청약이 끝났고 경쟁률도 최근에 꽤 많이 나와서 따상 기대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따상이 나오면 그나마 조금 나올까? 슈팅이 관련주들이 만약에 따상이 안 나오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지금 공간에서 참 들어가서 먹기는 뭐 룸이 얼마나 있을까? 그런 부분들이 좀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로봇 관련주들도 제가 웬만한 로봇 관련주들은 일단은 조금 한번 넣어봤는데 이 페이지 여백상으로 제가 넣을 수 있는 만큼은 좀 넣어봤는데 관련주들이 사실은 더 있긴 하죠. 있는데 넣어봤는데 SBB테크라는 종목이 일단 감속기 만드는 기업이잖아요. 이 종목이 연중 최고가 대비해서 9월 22일 종가가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반토막이 났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그래도 뭐 시가총액 3조 이상 하면서 대장주잖아요. 대장주가 그래도 달려줘야 밑에 있는 종목들도 같이 또 끌고 가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겠죠. 그래서 저는 단기적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올랐다가 지금 조정을 좀 받고 있어서 유심히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이 종목도 어쨌든 고점 대비해서 최고가 대비해서 30% 가격 조정 받았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종목들이 고점 대비해서 가격 조정은 얼추 이제 좀 받았다. 그러면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돌아서는 모멘텀이 이제 필요한데 그 모멘텀은 결국에는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 때 10월 달에 얼마나 이제 강하게 슈팅이 나오느냐 이 부분인데 만약에 슈팅이 생각보다 안 나왔을 때는 아, 생각보다 이게 주가 움직임이 좀 더딜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로봇 관련주는 여기에서 가격이 조금 더 빠지면 메리트가 있을 것 같고 이 정도 수준에서 어중간하게 좀 행보하는 분위기라면 조금 짧게 트레이딩하는 정도? 그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나마 이 중에서 안정적으로 조금 볼만한 종목이 본다라면 저는 SPG 정도? 네, SPG가 이쪽도 감속기 쪽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감속기 쪽인데 우리가 양극재가 최근에 그래도 1, 2년 동안 강하게 슈팅이 나왔던 이유가 배터리의 4대 핵심 소재 중에서 양극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고 거기에 결국엔 비중이 가장 크니까 이게 돈이 되겠네 해서 양극재 쪽을 우리가 많이 투자했던 부분이 있는데 로봇도 감속기 쪽이 결국에는 핵심 부품이고 거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원가가 크기 때문에 감속기 쪽이 그래도 중요성이 높기 때문에 감속기를 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고 그래도 좀 뭐 우리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몇몇 업체 쪽으로 감속기 관련해서 국산화해서 납품을 하고 있으니까 근거도 있고 혹시라도 이런 고퍼주들에 대해서 시장이 싫어했을 때 하방을 막아줘야 되는데 SPG는 원래 하고 있던 옛날에 본업이 있는데 본업도 원래는 숫자가 나오던 기업이기 때문에 이 회사는 그래도 다른 기업들 지금 PER이 0으로 돼 있는 이유는 애널리스트 분들의 컨센서스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상치, 영업이 예상치가. 그건 이유는 커버를 안 한다라는 이야기거든. 근데 SPG는 비싸긴 하지만 커버하는 애널리스트들이 있고 숫자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하반기 금리가 뭐 더 온다, 오른다든지 좀 안 좋은 흐름이 나타났을 때, 매크로 환경이 안 좋았을 때 하방을 좀 막아주는 로봇주를 본다라면 그래도 SPG가 그 역할은 좀 해주지 않겠나라는 생각에서 SPG를 저는 그래서 조금 여기에서 조정 좀 받으면 그래도 관심있게 보고 있고요. 또 하나 모멘텀 측면에서 보고 있는 종목이 있다라면 뉴로메카라는 종목인데 뉴로메카는 저는 이제 여기 지분 관계 관련해서 저는 관심있게 좀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시가총액 1조로 넘어서 막 이렇게 올라왔던 이유 중에 하나는 삼성에서 결국에는 지분을 투자하면서 슈팅이 1조까지 나온 거잖아요. 그죠? 네, 나왔는데. 그리고 뭐 몇몇 기업들이, 또 자율주행 했나요? 뭐 그런 쪽에도, 뭐 기업들이 지분 투자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었죠. 네. 자, 지금 이제 뉴로메카가 제가 기대하는 부분은 뉴로메카에 관련된 기사를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포스코랑 협력해서 포스코 뭐 홀딩스를 비롯해서 포스코 이제 계열사들 공장 라인에서 로봇을 도입하는 그런 부분들을 같이 협력해서 개발하는 그런 내용들이 좀 나오거든요. 그러면 포스코가 결국에는 그쪽에서 로봇에 대한 투자를 좀 진심으로 한다라면 누군가와 좀 안정적으로 뭔가 이렇게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분 인수를 삼성전자처럼 저렇게 해간다면 뉴로메카가 거기에서 좀 후보군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그런 모멘텀 측면에서 뉴로메카가 혹시라도 그런 뉴스가 나왔을 때
보통은 1조까지 한 방씩 이번에 뭐 대기업에 인수되면 땡기는 그런 그림이 나왔으니까 이 종목은 뭐 3천억에서 4천억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뭐 가격 조정이 좀 받았는데 포스코 관련된 그런 뉴스가 나온다라면 한번 트레이딩 할 만한 그런 기회가 좀 오지 않을까. 그런 모멘텀 측면에서는 뉴런메카 정도를 뭐 로봇조 정도에서는 보고 있다. 뭐 그렇게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네 좋은 아이디어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 밖에 약간 주목할 만한 투자 아이디어 뭐가 있을까요? 아, 뭐,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땐 요건데요. 마지막으로, 아. 네, 저는 뭐, 요 부분 한번 기대를. 지금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는 큰 기대는 없는 것 같은데, 혹시 기대하고 약간 계십니까? 약간 나왔다가 쏙 네네, 그쵸. 네. 왜냐면 요거, 시연회 할 때 기대가 확 있었다가, 뭐야, 이거? 뭐 하면서 쉽게.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네, 그렇죠. 모든 신제품이 나오면. 네네, 그랬는데, 저는 내년도에, 아, 이게, 국내에는 내년도 이게 판매가 안 되니까. 그리고 사실 가격도 좀 비싸잖아요. 아, 많이 비싸죠. 그래서 이제, 과연 뭐, 와이프가 이제 허락을 해줄까 싶기도 하고. 그리고 저처럼 나이가 좀 있으면, 이거, 직구하는 게 좀 서툴러요. 아, 네. 그래서, 네네네. 뭐, 밑에 팀의 후배들한테 부탁을 하든지. 어쨌든, 네, 자금이 필요하면 저는 한번 사보고 싶습니다. 오. 왜냐하면, 제 마인드는 원래 그래요. 주식 투자 잘하면, 빨리 저는 뭐, 먼저 해봐야 된다. 아, 그래서 갤럭시 폴드도 사실은 주위의 분들은 좀 반대하고 안 쓸 때 가장 먼저 저는 구입해서 한번 써보고 뭐 이런 부분도 있었는데, 결국에는 신기술이 뭐 이런 시장의 경기가 안 좋을 때 뭔가 돌파구 역할을 좀 해줬다라면 비전 프로가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내년도에 IT 쪽에서는 뭔가 저는 하나의 좀 센세이션? 네, 바람은 좀 불어넣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이 비전 프로를 썼을 때 우리가 달라지는 영역입니다. 뭐냐면 모바일에서 우리가 이제 삼성에서 추구했던 건 뭐죠? 결국에는 화면을 확대시키면서 앞으로 컴퓨터를 대체하겠다라고 해서 3인치에서 7인치로 오면서 폴더블 폰으로 온 거잖아요. 그죠? 근데 애플이 추구하는 것은 폴더블 폰이 아니라 화면을 내 눈앞으로 가져오겠다라는 겁니다. 내 눈앞으로 가져오면 화면을 무한대로 내가 커지게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비전 프로는 썼을 때 우리가 영화관에서 화면을 보듯이 그런 쪽에 구현도 가능하다라고 이미 지난번에 시연에서 우리가 다 본 거죠. 자, 그런 부분들이 좀 하나가 또 있고 또 하나는 센싱 관련된 부분입니다. 뭐냐면 제가 미국에서 이 비전 프로를 아직 경험하신 분들은 몇 명 안 되시죠. 그래서 경험하신 분들을 겨우 수소문해서 이렇게 들어보면 착용을 하면 일단은 제 눈동자의 움직임 있죠. 제가 아래 위로 이렇게 눈동자를 움직이잖아요. 그거를 이제 맞추기 위해서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아. 이거를 뭐라고 해야 되나? 우리가 싱크를 맞추기 위해서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싱크를 맞추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냐? 제가 눈을 이렇게 움직이면 화면이 이제 같이 따라서 움직이고, 제가 이쪽으로 보면 화면도 같이 움직이고,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모바일이 지금 PC를 대체했던 것은 이제 키보드, 마우스였는데 모바일은 터치로 이게 바꾼 거잖아요. 세상에 애플이 바꾼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바꾸는 부분은 방금 말씀드렸던 그 눈짓과 눈의 깜빡거림과 바로 손이죠. 손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하면 바로 다음 장이나 뭐 다른 구현이 되는. 그래서 손의 움직임, 그다음에 눈의 움직임으로 인해서 애플은 바뀌게 된다. 아, 비전 프로는 앞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예, 애플이 이러한 모바일 시대를 열었다라면 앞으로 이 비전 프로를 통해서 저는 이 눈, 손짓이란 부분에 센싱과 관련된 부분들이 앞으로 내년도에 차기 한 번의 테마가 강하게 형성된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이 비전 프로의 이 하드웨어 아래쪽에 있는 이런 구멍들 있죠. 이 카메라들. 과연 이 카메라들이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카메라가 몇 개 들어간다라고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발표됐을 때 봤는데, 과연 이런 부분들이 어떤 역할을 할지. 지금 사실 카메라 관련주들이 아무도 관심이 없죠. 맞아요. 네, 아무도 완전히 관심. 그냥 소외되어 네, 있죠. 완전히 소외되어 있는데 네. 이 센싱과 관련된 부분으로 가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타임 오브 플라이트와 같은 TOF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도 생길 것이고 등등 저도 지금 이제 하나씩 왜냐하면 이거를 아직 경험을 못 해봤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누가 구현할지에 대해서도 스터디가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이 센싱과 관련된 부분 눈과 손짓과 관련된 이런 센싱과 관련된 부분들이 내년도에 우리나라 뭐 해외 쪽
한번 바람이 크게 차면 볼 거 없고, 가장 그 초기 국면에서는 결국에는 카메라 쪽에서 뭔가 새로운 관련된 부분들이 먼저 부각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저는 새로운, 뭐, 지금까지 알려졌던 것 외에 내년도에 여기에서 뭐 텐베거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저는 주목을 하면서 계속 연말, 내년도 계속 공부를 좀 할 생각이고, 저도 뭔가 포착되는 게 있으면 한번 소개를 좀 해드릴 그런 기회가 좀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좋은 투자 아이디어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1억으로 만약에 포트폴리오를 꾸린다라고 네. 어떻게 꾸리면 좋을까요? 1억으로 포트폴리오를 꾸린다. 아, 저. 네. 저는 일단은 가장 먼저 제가 채운다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유가 시대고 지금 물가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가 높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고유가 시대에서 내가 가장 먼저 안 살 것들, 사지 않을 것들을 저는 일단은 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단 뭐 경기 소비재 관련된 부분들,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자동차, 전기차 뭐 이런 부분들이 될 거고, 방금 말씀드렸던 비전 프로에 대해서 비싸다라고 약간 안 좋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중에 하나가 과연 얼마나 그게 이제 수요가 있겠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가처분 소득이 없는 구간에서 우리가 새로운 IT 제품에 대한 수요가 그렇게 올라오기는 쉽지 않죠. 당장 뭐 불편하지 않은데 새로운 신제품이 나와봤자 바꾸기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저는 투자의 후순위로 좀 밀어두고 싶고, 오히려 유가가 단기간은 저는 공급, 결국에는 유가가 안정을 찾으려면 공급을 확 늘려주면 되잖아요. 공급망을 투자하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오히려 강관이라든지, 그러니까 유가 공급을 늘려주는데 필요한 것들이 우리가 강관 같은 것들이 있죠. 그죠? 그리고 리그 관련된 것들, 우리가 땅을 뚫는 데 필요한 것들, 뭐 이렇게 예스 머신이라고도 하는 뭐 그런 네네. 것들, 시추선들 이런 쪽도 그러면 크게 봤을 때는 약간 조선 기자재 같은 부분들이 방금 말씀드렸던 약간 그런 부분들이 약간 연결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조선 기자재 쪽은 제가 봤을 때는 단기가 아니라 최소 몇 년간은 업황이 나쁘지 않은 그런 환경들이 저는 좀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조선 기자재, 뭐 예를 들어서 피칭도 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에 숫자가 좀 잘 나오는 쪽이 그런 쪽이 좀 되지 않을까 싶고, 실적도. 네. 그리고 조선도 이제 실적이 막 좋아지기 시작하는 구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수년간 숫자가 잘 나올 겁니다. 그래서 숫자에 대한 부담감은 없다라는 거. 그래서 주가가 시장 때문에 좀 흔들려준다라면 조선 기자재 이런 종목들, 그다음에 에너지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기업들 조금 한번 투자해보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 이제 주가가 조금 올라 있긴 하지만 최근에는 좀 쉬어가는 그런 그림들이 나오는데요. 뭐 3분기에 실적이 이제 실적 시즌으로 들어가는데, 결국에는 저는 어디 에너지를 투자하기, 뭐 신재생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풍력으로 가느냐, 뭐 태양광으로 가느냐, 넷제로 때문에. 그다음 최근에 이야기가 부각이 되고 있는 것은 원자력입니다. 네. 결국에는 아무리 태양광, 풍력, 뭐 그다음에 LNG로 하는 거 오케이. 결국에는 뭐 태양광과 풍력은 간헐성이라는 부분들 때문에 안정적으로 싼 가격을 원한다. 싼 가격이 돼야 결국에는 물가를 떨어뜨리고 전기요금이 안 올라가지, 결국 비싼 가격으로 발전을 해봤자 전기요금이 떨어지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정 부분의 원자력은 반드시 가야 된다라면 저는 중장기적으로 원자력도, 지금은 사실 테마주 정도밖에 안 돼요. 약간 뭐 수출 이야기 잠깐 나오거나 해외에서 뭐 원전 관련해서 뭐 비중을 어느 국가에서 좀 늘린다, 그리고 원전 관련된 뭐 투자하면 우리나라가 혹시나 거기에 수출할 수 있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을 때 반짝 올랐다가, 이번에도 뭐 소송과 관련해서 약간 승소한다는 이야기 나왔다가 반짝 올랐다가 또 내려가는, 지금은 박스권 플레이에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만, 정부에서 우리 정책 그 예산 이렇게 집행되는 부분들 보면 원자력 쪽에서도 꽤 수출 모멘텀으로 많이 밀어주고 있거든요. 물론 몇 년 수년 동안 우리가 탈원전하면서 경쟁력이 약간 내려오긴 왔습니다. 근데 이제 돈 밀어주고 거기에서 투자를 하게 되면 다시 경쟁력은 좀 올라올 것이고, 해외 쪽에서 수출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단기적으로는 남들이 관심 없을 때 사뒀다가 조금 뭐 좋은 뉴스 나왔을 때 올라오면 파는 단기 플레이를 하다가, 결국에는 방향성은 좀 URA라는 우라늄 ETF가 있습니다. 해외. 네. 그 ETF는 최근에 52주 1년 2년 동안 계속 신고가를 가고 있거든요. 해외 쪽에서는. 그 우라늄 ETF가 편입되어 있는 뭐 글로벌 우리 원자력 ETF도 상장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뭐 그런 ETF들은 괜찮아요. 근데 국내에 지금 원자력 관련주들이 별로 좀 안 좋은 거지. 그래서 원자력 쪽 저는 일부 좀 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에너지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부분. 결국에는 전기차가 지금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충전도 그렇고 값싼 전기 이런 부분도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변압기라든지 전력, 전선 이런 거 다 투자하는 건데 이거는 풍력이 되든 뭐 태양광이 되든 원자력이 되든 결국에는 전력 인프라는 무조건 깔아야 되고 다시 이제 노후화된 것은 다시 이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은 2분기 실적 나왔다가 지금 좀 쉬고 있고 가격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만약에 시장 때문에 저는 뭐 변압기 관련된 이런 쪽도 조정을 좀 받으면 뭐 변압기 관련주들도 3분기 실적은 저는 잘 나올 거고 이미 2024년, 2025년까지 수주를 다 받아놨기 때문에 저는 뭐 주가 조정 좀 받으면 먹을 수 있는 룸이 좀 생기기 때문에 이런 쪽들 뭐 이렇게 방금 말씀드렸던 것들 위주로 저는 일단 숫자가 좀 나오고 너무 비싸지 않은 주식들 아까 뭐 금리가 높을 때는 고밸류 주식들이 상당히 부담감을 좀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쪽들 위주로 저는 1억이 있다면 좀 하다가 애플의 비전 프로 같은 부분에서 제가 센싱과 관련된 부분에서 뭔가 보이는 게 있다? 그러면 그쪽은 이제 성장 쪽이 되는 거니까 성장, 저는 원래는 성장주 쪽을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의 비중을 조금 한번 과감하게 한번 이렇게 배팅해보는. 때가, 우리가 투자를 계속 뭐 계속 할 필요는 없잖아요. 뭔가 자신감이 있고 시장이 괜찮을 때, 그러면 그때 조금 내가 배팅을 좀, 배팅감을 좀 그대로 좀 자신있게 하면 그때 자산이 쫙 한번 올라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약간 현금만 만들어 놓고 좀 쉬었다가 시장이 좀 뭐, 10월달, 11월달 이렇게 양도세 과세로 좀 조정받고 이럴 때 그때 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또 올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뭐 이렇게 두서없이 말씀 좀 드렸네요. 네. 아, 오늘 정말 장시간 동안 정말 디테일하게 다양한 투자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 끝으로 투자자들한테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아,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저는 어쨌든 물론 저희 증권사에서는 신용이랑 관련된 부분으로 이제 이익을 항상 많이 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내가 가진 현금보다 레버리지를 가지고 해서 이렇게 하면 증권회사 입장에서는 이자 수익이, 신용 이자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높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최근처럼 금리가 높을 때는 당연히 그 이자 수익도 더 높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뭐 하고는 있지만 이게 뭐 물론 이게 회사 전체 제 의견이 아니고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이렇게 금리가 고금리가 장기화된다라는 부분이 앞으로 생기게 되면 당분간은 레버리지는 저는 조심하시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고 왜냐하면 레버리지 쓴다라는 것은 시장이 아주 강하다는 거고 강해야지 내가 레버리지 딱 써서 크게 먹을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는 건데 시장은 그렇게 아주 강한 장이 물론 고수분들은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혹시나 내가 초보자인데 과감하게 이거 내 시드가 작으니까 레버리지를 쓴다? 아 이거는 상당히 저는 고금리가 장기화되는 구간에서 좀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가급적이면 당분간은 적어도 금리가 어느 정도 좀 물가가 안정을 찾고 이제는 진짜 금리는 떨어질 거야라는 기대감이 어느 정도 컨센서스로 형성되기 전까지는 저는 레버리지는 좀 조심하시면서 주식 투자를 조금 안정적으로 적어도 깨지지 않고 내 거를 지키면 언제든지 기회는 오니까 그렇게 우리 뭐 다른 투자의 구독자분들은 투자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뭐 드리고 싶네요. 내 말씀은. 네, 뭐 전반적인 매크로 이슈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섹터 관련된 투자이들 들어보면 사실 하반기 쉽지 않을 것 같다. 네. 전반적인 컨센서스이지만은 쉽지 않은 그런 기간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또 크게 성장할 만한 그런 주식이 나오는데 오늘 나오셔서 약간 장기적으로 내년까지 두고 볼 만한 그런 투자 아이디어 많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좋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쪽에서 여러분들이 약간 좀 심호흡을 다지면서 지금 막 갖고 있는 주식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지금 잘 나가는 그런 변동성이 큰 주식에 연연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주목할 만한 투자 아이디어도 팀장님 자료로 바탕으로 한번 찾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민재기 팀장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